자, 오늘은 안양할라 입장에서도 이 아시아리그계에서도 좀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끈덕진 경기, 치열한 경기를 양팀 펼쳤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인공 버저비터를 만든 김기성 선수와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 선수, 오늘 다른 때도 제가 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로 오늘 너무나도 기쁠 것 같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한번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뜩이나 어찌됐건 중요한 게임인데 오늘 승점을 3점을 땄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분위기를 잘 타서 내일까지도 계속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료 버저 1초 남기고 들어가고 나서는 결국 사실 0점 몇 초니까 그대로 네. 버저비터로 인정이 된 건데 네. 마지막에 또 동생이 넘겨준 거예요. 아, 그 때릴 때 기분이 모르셨죠? 네? 모르셨죠? 동생이 넘겨준 거. 아, 네. 동생이랑 상호가 같이 넘겨줬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네. 마지막에 넘겨준 거를 네. 직접 넣으신 건데 네. 그 짜릿함을 좀 어땠는지 그 순간에 그때 아, 막 1대1 상황이 대치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어땠는지 네. 좀 말씀해 주시죠. 아무 생각 없었고요. 그냥 무조건 침착하게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김성 선수가 사실은 그래서 원래 이동국 선수 인터뷰를 밀어내고 네. 오늘 MVP이자 인터뷰로 선정이 되신 건데 네. 오늘 경기 전반적으로 치르면서 대명 이제는 예전의 대명이 아니에요. 오늘 참 대단한 경기를 펼치셨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그 본인의 플레이 그리고 대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아, 우선은 대명이 작년 시즌보다 선수 보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분명 작년보다는 훨씬 더 좋은 팀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희도 그거에 비해서 많은 준비를 했고 또 중간에 지금 민호하고 원준형이 다쳤지만 그렇죠. 빨리 회복되길 바라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선수들이 뭐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게 오늘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민호 선수가 부상으로 네. 빠졌기 때문에 오늘 처음으로 이제 램트고프 선수가 영입돼서 뛰게 됐어요. 네. 그 선수는 김희선 선수 보실 때 좀 어떤 스타일의 선수고 또 이런 장점이 있는 선수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나요? 아무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요. 게임 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패스를 많이 주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좋은 스코링 할 수 있는 선수를 옆에서 잘만 서포트 해준다면 뭐 충분히 오늘 첫 경기 뛰었기 때문에 내일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청현 선수가 사실은 이 빌 토마스와 네. 램트고프 선수 사이의 라인으로 꼈어요. 이제 네. 이 라인에서 지켜보셨잖아요. 네, 네. 이청현 선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청현 선수도 원체 피지컬이 좋고 개인적인 기술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빌 토마스와 그 13번 선수와 잘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꾸준히는 오늘 이청현 선수 참 네, 많이 네, 하더라고요. 네. 뭐 F1 사람 처음으로 가서 포책도 하고 패책도 하고 뭐 허슬 플레이도 많이 하고요. 근데 뭐 청현이뿐만 아니라 전 선수가 다 같이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올 시즌은 사실 재밌는 건 오늘 김기성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네. 원래는 김기성 선수가 좀 골을 많이 넣은 유형이고 김상 선수가 도움을 많이 기록한 유형인데 올 시즌 네. 두 선수가 좀 바뀌었어요. 네. 그 부분은 얘기가 된 건지 아니면은 올 시즌에는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흘러간 건지도 궁금해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 입장에서도 저희를 원체 분석을 많이 하고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의도치 않은 상황이지만 어찌됐건 긍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창립 24주년을 맞아서 많은 팬들 그리고 오늘은 사실은 리틀 경기도 있었고 대명 원정 팬도 많이 온 상황에서 네.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마지막으로 팬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한번 전해주시죠. 아, 예. 지금까지 저희 안양할라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은 시즌도 최선을 다해서 전 선수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응원해 주세요. 안양할라 화이팅! 네. 네. 오늘 이 기분 이대로 내일 또 3시 30분 경기 잘 치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짜릿한 골을 넣은 주인공 김기성 선수와 인터뷰 나눠봤습니다.